지난 11월 한 지방대 음악학과 재학생이 학내에서 자행되는 과도한 군기잡기를 견디다 못해 그 내용을 언론에 폭로했다. 관현악 전공 선배들에게 올해만 해도 7차례 강도 높은 얼차려를 받았다는 것이다. 10월 말에도 오케스트라 연습 중에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학년 학생이 단체 기합을 주었다.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약 80명은 선배의 폭언을 들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그러다 무릎 관절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학생까지 나왔다. 해당 학과의 군대식 문화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선배들과의 대면식. 신입생들은 마치 갓 입대한 군인들처럼 보고하도록 철저히 교육받았다고 한다. 2015학년도 대학교 그런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고 싶으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선배가 올 때마다 큰 소리로 인사를 해야 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 군대에서나 볼 법한 신고식이 치러졌다. 신고합니다. 20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 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관현악 전공 1학년에 입학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예, 신고합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면 선배들은 군기가 빠졌다며 신입생 전체에게 공포에 얼차려를 시켰다.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고 온갖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과 행사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배들의 협박에 후배들은 고통을 참아야만 했다고 한다. 한 대학 여학생이 선배들이 준 기합을 받다 실신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학내 기강을 세운다며 선배들에 의해 자행되는 단체 기합과 구타는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하지만 신입생을 폭력적으로 길들이고 군대식으로 통제하던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SNS 사용의 확산은 대학의 군기 문화가 일상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SNS 단체 대화창으로 선배가 지시를 내리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수월해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후배들의 일상생활을 집요하게 통제하고 있다. 왜 대학생들은 군기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서로를 괴롭히게 된 걸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여전히 선배에게 맞거나 인격 모독을 당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들에게 미리 경고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캠퍼스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미리 지망하는 학과에 군기 문화가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말입니다. 수년째 언론에 보도되어 온 대학교 내의 군기 문화는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를 단순히 일부 학과들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저희는 비인간적인 학내 군기 문화의 생생한 현주소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195cm의 좋은 체격 조건으로 배구계의 유망주로 꼽혔다는 안준호 학생. 올해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의 스포츠학과에 들어갔지만 한 학기도 다니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했다. 단체 기합을 주고 구타를 하는 선배들이 무서워서라고 한다. 어디 가서 이렇게 빠꾸 다닌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빠꾸 다닐 그런 성격도 아니고 덩치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누가 그 길을 비켜주면 비켜줄지 제가 비켜간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선배들한테 매맞는 학습 대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반응도 못하고 그냥 계속 맞았죠. 한 선배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까지 입었다.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제 옥체는 너무 무너졌죠. 운동계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폭력이라든지 구타라든지 뭐 인격모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의 코치가 스카우트 얘기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 요즘이 어떤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작년 11월 배구 특기생으로 대학 입학이 확정된 준우 학생. 배구팀 훈련이 시작된 올 1월 기합이 시작됐다. 고등학생들과의 배구 경기에서 실점을 했다는 이유였다. 전지 훈련을 갔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안 있거든요. 15점 이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도 손발에 맞아야 뭐 그렇게 하죠. 그냥 일주일 맞췄나? 일주일 맞추고 이렇게 갔는데 15점 넘겼다고 탈의실 가서 빠따로 때리고. 경기에서 이겼지만 실점이 많았다며 배구부 주장은 후배들을 샤워장에 집결시켰다.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밀대로 엉덩이를 수차례 구타했다. 밀대가 부러질 정도로 강도가 셌다고 한다. 3학년도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입만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있고 맞으면 계속 다 맞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아, 멍든 게 한 3주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집에 3주를 못 갔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약 2주 후에도 배구부 신입생들은 학교 샤워실에 집합했다. 샤워실은 외진 곳에 있어 건물 밖으로 소리가 잘 새어나가지 않는다. 같은 학교 핸드볼 팀과의 축구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선배는 신입생들에게 샤워실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30분간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일명 원산 폭격이라 불리는 가혹한 얼차력. 선배들은 기강을 잡기 위한 체벌이라고 했다. 기강형 후배들이 잘못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일을 해서 우선 잘못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계속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물어보면 아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머리 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벌을 받는데 직접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구타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진짜 한 세 반 정도? 심한 게 아니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긴장은 하고 있어라. 이런 거 그냥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그러던 2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입방식 날 준우 학생에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상당한 양의 술을 사들고 신입생 방을 찾은 배구부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술을 권했다. 토하고 마시기를 반복하던 준우 학생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준우 학생은 바람을 쐬러 옥상에 갔다가 한 선배에게 얘기를 꺼냈고 그것이 폭행의 발단이 됐다. 제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아, 술 먹이지 마요. 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때리더라고요. 뺨을 달기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때리더니 쓰러졌죠. 저는 막 발로 맞은데 네. 이빨 안 나간 게 다행이죠. 막 기절했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또 때리고 있는 거예요. 또 맞다 또 기절하고 또 일어났는데 또 맞고 있고 또 기절하고 몇 번 반복했는지 몰라요. 준우 학생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한 선배가 주먹을 휘둘렀다. 준우 학생은 얼굴과 상체 전치 3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 한 학생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피해자 학생이 피해를 크게 입은 거죠. 자기들이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했어요. 그 이후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신입생들이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말에 분노한 선배가 메시지로 협박을 해왔고 위협을 느낀 준우 학생과 신입생 두 명은 선배를 피해 학교를 이탈한 것이다.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이때까지 당해온 것만 봐도 이렇게 딱 상황이 뻔하거든요. 그래갖고 야 도망가면 죽겠다. 못 버틸 것 같다 이번에. 도망가자. 복귀 후 이탈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교수까지 폭행 사건을 알게 되자 선배는 기합을 주며 보복했다고 한다. 한 3개월 정도는 집에만 있었고요. 잠도 못 자고 불면증 때문에 맨날 새벽 아침에 했어야 뭐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맨날 꿈에 나오고 가끔 환청 같은 거를 그냥 들리고요. 한 세 차이밖에 안 나는데 똑같은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지가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뭐 기본적인 거 외에 막 저런 가혹행위라든지 뭐
애를 갖다가 무슨 뭐 벌레 보듯이 뭐 쓰레기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선배들이 두려워 학교에 돌아갈 수 없었던 준우 학생은 결국 휴학을 했다. 배구에 대한 꿈은 꺾이고 말았다. 좀 죽어도 안 간다 했죠. 그 지금 교수님 지금 나한테 그 얘기 해놓고 면담까지 해놓고 나는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믿고 내가 학교 다닐 수 있겠냐고. 나는 무서워서 못 가고 정 떨어져서 못 가겠다. 대학원도 가고 프로도 가고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그때 박살 났죠. 무너졌죠. 대학 감독도 하려 했고 교수도 하고 싶었고 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일부 대학에서 선배들에 의해 자행되는 도를 넘은 군기 잡기. 그 악습이 계속되는 원인은 뭘까? 그런 군대 문화라는 거에 가장 그 큰 거는 스포츠가 경쟁을 하고 경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가장 빠른 길은 체벌이나 어떤 그런 구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적인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자라날 때 그런 시스템 안에서 즉자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방법으로서 체벌이나 어떤 이런 폭행 같은 것들을 계속 당해왔고 이런 것들이 내면화돼서 계속 대물림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일상적으로 대학교 2학년 때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마감하는 정리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이 군대 문화의 영향력에 더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년대 같은 경우는 좀 학생운동 문화가 영향을 좀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그 위에는 그 정도로 강력한 좀 영향을 끼칠 만한 문화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특히 집단과 조직과 관련한 문화에서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대체 문화가 없다는 대체 문화가 없죠. 네. 네. 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를 다녔던 권지훈 씨는 아직도 당시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운동선수가 아닌 보통 학생이었지만 군대가 더 편했을 정도로 지옥 같은 대학 생활이었다. 매일 새벽 6시 단체 집합은 지금도 생생하다. 끝에 있죠? 네. 무릎 끝에 정확히 라인 맞춰서 이 상태로 있어요. 턱 딱 당기고. 조금이라도 허리가 좀 입시하다 보면 다치기 마련인데 허리가 좀 불편하면 당연히 좀 굽혀지잖아요. 이거 안 펴지면 거의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뒤통수 날라오고 차이고 눈 감으라고. 선배들이 정한 행동 지침을 어기면 시도 때도 없이 전원 집합해서 고통스러운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쓰레기 시공창 같은 데 가서 그냥 아스팔트 그냥 바닥이거든. 거의 머리 맞다가 머리에 딱지가 생기는데 막 진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머리 진짜로. 진물이 대략 이 정도 간격으로 났는데 진짜 머리카락 모발만 없지 쑥 빼면 딱지처럼 빠지는 애들이거든. 일렬로 누워 서로 팔짱을 끼고 몸을 돌돌 마는 일명 김밥말이도 신입생 때 무수히 받았던 기합이다. 말면서 들어와 가운데 끼면 죽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어요. 하다가 동기 한 명이 명치가 찔렸는지 숨을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놀라서 눈 뜨지도 못하겠고 선배 갑자기 뺨 때리면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이 새끼야 연기하지 마. 야 과대야 물 가져와 물 가져와 물 탁 버리고. 집합 때 신입생 한 명이라도 늦으면 선배들은 과대표를 구타했다. 동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지훈 씨는 참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거 떨쳐냈네. 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 졸업하고 슬리퍼도 못 신었어요. 신을 수 있잖아요. 사람 살다가. 하나회에서 슬리퍼 신으면 죽인다고 해서. 아직도 신으면 그 선배가 저 달려서 때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다는 대학 신입생 시절. 그때의 공포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 그를 괴롭힌다. 저 정확하게 세 번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했어요. 보험복지부에. 정말 살기 싫어서. 제가 포인트가 생겼어요. 학교 다니면서요? 네. 다니면서 한번 했었었고 너무 슬퍼지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걸 내가 왜 버티고 있었을까라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손가락 끝이 양손이 다 저리는데 손끝이 저려져요. 시작이. 말하다 보면 저도 못 받쳐서 제가 울어요. 나 살고 싶은데 제발 살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어요. 지훈 씨와 같은 과를 나온 송정인 씨도 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보통 사람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 뭐
왜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 아니니 뭐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겪은 거랑 너무 똑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왜 저도 막 학교생활 하면서 이해 못 되나네. 지훈 씨가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강도가 조금 약해졌을 뿐 폭력적인 학내 분위기와 과도한 억압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신입생은 여자 라커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선배들이 정한 행동 지침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단합과 말투 사용과 엄격한 복장 규정, 염색과 화장도 금지된다. 과행사 참석을 위해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했다. 선배들은 과행사에 빠지는 학생에게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까지 주었다고 한다. 선배들은 신입생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수시로 단체 기합을 주었고 여학생에게도 발길질을 해댔다. 그저 대학생활은 그런 거라며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투정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하루에 진통제 막 두세 알씩 먹어가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왔는데 그렇게 힘들고 왔는데 네가 지금 이거 잠깐 힘들다고 네가 후회를 지금 하면 네가 그거 지금까지 견딘 거 아까워서 어떻게 할래?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항이 불가능한 분위기에서 선배들은 심지어 개개인의 명의까지 대놓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인 씨는 선배가 준 백지 문서에 사인을 했다가 명의를 도용당하는 피해를 봤다. 졸업한 선배가 운영한다는 낯선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것. 정인 씨는 그 사실조차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알았다. 이럴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썼어요. 불법. 이러면은 네, 네. 세무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외국이나 불법 노동자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배한테 좀 부탁을 해가 네. 너 좀 신고할 수 있는 네. 그 일용직 좀 일을 했다 대체로 불법 애들 그래서 쓴 겁니다. 예, 예. 이거는 그렇죠. 불법행위 아닌가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본인한테 좀 부탁한다. 근데 사실상은 맞습니다. 불법 맞습니다. 일하는 사람 일을 하나 한 걸로 했으니까. 처음에 했는데 어, 괜찮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이러니까 점점점 하면서 이게 거의 뭐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는 게 거의 막 그렇게 죄의식 없이 그렇게 나중에 이루어지죠. 대학 학과라는 큰 조직과 선배 그룹 앞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신입생. 입학하자마자 맞닥뜨리는 위압적인 군기 문화의 가장 큰 폐해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다. 특히 인격 모독적인 폭언까지 들었던 정인 학생의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다. 막 욕을 해요. 막 뭐 그냥 뭐 표현이 진짜 뭐 씨, 개, 뭐 부모 욕도 하고 뭐 애미 엄마 이러고 진짜 그런 욕을 너무 일상으로 듣다 보니까 감정 같은 게 무뎌지는 것 같고 욕을 해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고 이제 나아가서는 좀 내가 이러고까지 살아야 된다 싶기도 하고. 대학에 입학해 선배들의 군기 잡기에 시달린 후 줄곧 우울증 증상을 겪어왔다는 정인 씨. 심리 상태가 어떤지 상담을 받아봤다. 누군가한테 혼나면 안 된다는 제 그런 강박. 그렇죠. 네. 내가 혼나면 안 돼. 혼나면 뭐 잘못하면 질타를 받으니까 그 질타 너무 받기 싫으니까. 너무 자꾸 그런 식으로 세뇌가 나가니까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렇지.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게 내가 진짜 쓰리 같은 행동. 쓰리 살 가치가 뭐 있겠냐. 그런 것도 되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심리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송정인 씨의 우울증 및 트라우마 지수는 표준보다 훨씬 높은 80에 육박했다. 즉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다.
되게 비관적이면서 자존감이 되게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에 대해 되게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울한 상태가 높은데 지금 본인이 보고하는 것과 같이 대학 때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그 직접적이고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군기 문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로 변하는 것이 이 문화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옆옆에 있던 그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하는 게 저는 뭐 제가 당한 만큼 뭐 더 했으면 그렇지 덜하긴 그래도 고스란히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보상심리예요. 똑같이 해줄 거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그 친구 얘기할 때 진짜 그냥 때리고 싶었어요. 너무. 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섰을 때 폭력이 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폭력을 더 재현한다는 거죠. 이게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건데요. 결국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집단의 어떤 조직 문화 그리고 집단이 개인한테 요구하는 구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개인들한테 어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고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과연 고칠 수 있을까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당연하게 기합을 주고 또 기합을 받는 대학생들. 최근에는 예체능계가 아닌 다른 학과들에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번져나가는 추세다. 한 지방대 경찰 관련 학과 신입생들은 MT 때 군대 신고식처럼 관등 성명을 댄다고 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학과 이거를 선배가 들어올 때마다 해야 돼요. 너네 이름 모른다고 하라고. 그러면 장난식으로 더 크게 얘기하라고. 안 들린다고. 새롭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얼차려나 90도 인사 등은 많은 학교에서 논란거리다. 이 경찰 관련 학과의 경우 여학생들의 군기를 잡는 여학우 모임이 별도로 있다고 했다. 예비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군기 잡고 오빠들은 그런 건데 여자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군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진 게 진짜 옥상에 올라가고 엎드려 뻗쳐 해갖고 혼나고 맞고 이랬는데 한 부모님이 항의를 해갖고 지금 이 형식으로 바뀌게 된 건데 뭐 말로는 뭐 침묵을 도모하자 하는데 원래 목적은 네, 원래 목적은 그냥 혼나는 거 기합 잡으려고. 여학우 모임 때는 전 학년의 여학생이 집합해 고개를 숙이고 약 2시간 동안 선배들의 지적을 들어야 했다. 나는 그렇겠다고 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인사를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거더라. 꿈꿨던 대학 생활과 실제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고 했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건데 그걸 왜 당연하다는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인신 공격하는 거죠. 이것도 엄연히 언어폭력인데 이렇게 흐지부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인이고 1년에 한 700만 원씩 대학등급을 해서 다니는데 그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다 그걸 불러가지고 그 2시간 동안 이렇게 혼난다는 것도 웃긴 거고. 해당 학과의 여학우 모임에 대해 물었다. 여학우 네. 모임이 있고요. 네. 네, 여학우 모임이 있는 건 맞고 그리고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차원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저희가 뭐 차당하지 않은 이유로 혼내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타이르는 자리인데 좀 강압적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말을 심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저도 참석해봐서 했지만은 그건 와전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이 강한, 그러니까 같이 집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되는 과에서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요. 아니면은 선후배의 인맥이 나중에 직장을 얻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에서 강하고요. 편하잖아요. 밑에서 주장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랬을 때 조직 관리가 편하고 우리는 논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고 그래서 이렇게 논쟁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끌어 나가게 되니까 그런 문화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많은 대학의 학생회나 지도부 선배들도 인사법뿐 아니라 걸어다니며 휴대폰 금지 등 자의적인 규율을 만들어 신입생들에게 강제로 배포하고 있다. 지퍼와 단추 끝까지 채우기 같은 까다로운 복장 규정부터 학교 편의시설 이용 제한까지 과도한 제약으로 가득한 행동 지침들로 신입생을 통제한다. 한 대학의 스튜어디스과 선배들은 신입생에게 등교 시 단정한 정장 차림과 구두 착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헤어스타일은 실제 승무원들처럼 항상 올린 머리를 하도록 했다. 너무 한번 급해서 스프레이까지 했는데 뒤에 머리를 말지 못하고 포니테일로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뛰어가고 있는데 딱 부르더라고요. 너 왜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다니느냐. 학과 먹칠은 너 같은 애들이 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늦은 아침에도 수업이 늦었는데 이게 서 있어야 돼요. 또 선배가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수업이 우선인 건데 수업 다 결국에는 지각하게 만들고. 수업까지 지장을 주는 선배들의 군기 잡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제일 황당했던 게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본인은 화장도 안 하고 머리 풀어 헤치고 모자 눌러 쓰고 사복에 딱 그러고서 혼내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아, 이 사람들은 후배가 잘 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뭐 화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기 잡는 게 재밌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때 느꼈던 거는. 해당 대학 주변에는 추운 날씨에도 승무원 차림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규정은 혼잡을 막는다며 신입생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한 것이라고 했다. 신입생들은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학과 전통이랍시고 못하게 하는 거죠. 타면 내리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근처에서만 서서녀도 소리 지르고 가라고. 1학년이 어떻게 감히 엘리베이터 탈 생각을 하냐. 그럼 구두 신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6, 7층 되는 곳들은. 여대생들에게도 퍼져나간 강압적인 군기 문화. 그로 인해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저는 실제로 그 과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아졌었어요. 학교에서도 이런데 실제로 사회가 더 녹록지 못할 텐데 하면 더 힘들겠구나 해서 1년 정도 아예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오히려 더 권위의식이 이렇게 사로잡혔고 내가 경찰학과인데 이러면서. 그런 게 더 심해요. 이 학과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경찰을 하는 차이 안 하고 만다. 지나치게 가혹하고 그 목적이 불분명한 군기 문화 때문에 전공에 대한 열의마저 접는 학생들을 보며 이 군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라는 특수 집단에서 군기가 필요한 이유는 적과 싸워 이겨야만 살아남는 극단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학문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대학은 목표와 역할이 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더구나 서열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기 문화는 참고 견디면 끈끈한 연대감을 느끼게 해줄지 몰라도 다른 의견과 개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로 인해 벌어지는 학내 집단 따돌림도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선배들의 과도한 군기 잡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박하윤 학생. 그로 인해 학과에 발을 붙이기가 힘들어졌다. 저는 그때 되게 제가 불합리에 저항을 하는 잔다라크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선배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그 부부 너무 힘들고 선배들이 하고 있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나 막 이렇게 과의 시설을 왜 이용을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이 부분을 좀 한번
선배에게 반기를 든 다음 날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배가 신입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왜 기합받는지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을 됐고, 애들이 처음에는 막 위로를 해주다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죠. 그 이후에도 선배의 말이 부당하다고 느껴 의사 표시를 했다가 또 선배에게 불려 나갔다.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옆에 장식품처럼. 그래서 선배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는 관중석에 또 꼬박꼬박 해야 되고, 그냥 옆에 계속 저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선배가 칵 이러면 그냥 가고.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겠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귀찮거든요, 기분이. 애들한테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그것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건지, 이 학교에 소속이 되었다면 고향감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자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저와 함께 싸워줄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강압적인 군기 문화를 견디기 어려워 선배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이 군기를 잡겠다며 후배들을 집단 구타해 학교 측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도를 넘은 군기 잡기로 언론에 보도된 한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 유도 승단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3학년 선배가 후배들을 집합시켜 피멍이 들 정도로 구타를 했다. 해당 학과는 올해 3월 단체 기합을 연상시키는 훈련으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신입생들은 이외에도 2학기 동안 유도 훈련을 받는다. 학교 측은 자율적인 체력 훈련이라고 했지만 한 학생의 말은 달랐다. 선택이라고 말은 하죠. 근데 거의 강강제로 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더니 동의서를 줬어요. 그 처음 들어가는 이제 총회라는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서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명을 하고 이제 서명을 하면 이제 다른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미리 서명을 받고 유도를 시작한 거니까 뭐 선택이라면 선택이긴 한데. 유도는 해당 학과의 오랜 전통. 신입생들은 2학년의 주도하에 4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실내 유도 훈련을 받았다. 배밀기 동작을 비롯해 팔 벌려 뛰기 같은 체력 운동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 선배들 그 얘기를 해요. 너는 유도하는 거 기초 체력 기르기 하는 거다. 경찰이 되려면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너는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기를 거고 정말 경찰이 되고 싶어서 유도를 배울 거면 전문 교수님을 데려와서 이제 유도 기술을 정말로 제대로 알려준다던가, 그냥 체육관에 들어가가지고 개수 채우기 운동. 너네 이거 X기지. 뭐 X기 채워야 된다 오늘은. 무리한 운동으로 몸이 상하는 학생도 있었고 집안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학생도 생겼다. 11월까지 유도 훈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생은 10여 명. 이들은 모두 과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명 과탈자가 됐다. 그러니까 과 행사를 안 하면 그냥 과탈자예요. 과 행사, 그 유도 행사를 안 하면. 유도 운동을 안 하면 그냥 과 이론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원래 규칙이 그거예요. 맞사랑은 말도 하면 안 돼요. 맞사랑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되고 말도 해서 학교에서 만나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예 인사도 안 받아줘요. 그냥 벌레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쳐다보고. 그런데 학과 점퍼를 맞추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학과의 과 점퍼는 1년이 끝나고 기수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같은 기수로 인정하지 않은 과탈자에게 과 점퍼를 줘야 하는지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고 동기 전체가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선배들 사이에서 너네가 니네 마음대로 니네 의견대로 그렇게 줘버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인데 니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지금 이 기수부터 우리는 망하는 거라고, 경찰청 망하는 거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억압이 들어왔어요 선배들한테. 결국 해당 학과의 전통이자 고된 유도 훈련 전 과정을 모두 받은 신입생들만 기수가 표시된 과 점퍼를 입을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이 자신들 임의로 학과 구성원을 인정하고 배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셈이다.
좀 웃긴 문학 하나 더 있었는데 저희 과탈자가 있잖아요. 네. 과탈자가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네. 경찰 간부를 붙었어요. 그러면은 기술을 부여를 해준대요. 아 다시요? 네 다시. 그러니까 기술을 안 받겠다고 나갔는데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을 붙으면 기술을 부여를 해준다? 그런 식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해당 학과 학생회는 과탈자의 기수 배제가 계속 이어져온 관행이자 자신들만의 문화라는 입장이다. 학생회 활동을 놓고 이제 기수냐 마느냐 하는 건데 학생회 활동 하기 싫으면 기수 그냥 안 하는 거고 학생회 활동 하면 그 기수잖아요. 그 운동이라는 거는 학생회 활동의 일부일 뿐이지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네 문화가 아니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 뭐 이해는 하는데 네. 그냥 저희는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소위 똥군기라는 비난글이 학교 전체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학과의 심한 군기 문화에 대해 다른 과 학생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비판적인 여론이 대학 전반으로 확산되자 총학생회는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또 다른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에서는 학생회 관계자가 과탈자의 명단을 발표해 물의를 일으켰다. SNS 단체 대화창에 과탈자를 공개하고 어울린 학생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선배들이 집단 따돌림을 조장하는 상황이었다. 학교를 찾았지만 SNS에 글을 올린 학생은 이미 졸업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당 학과 교수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 이후에 그때 우리가 그 전 학년들 모아가지고 우리 학과 전 학생들과 전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토론회를 거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정말 학생들만의 문화인가? 그 학과와 그 학과를 운영하고 계신 교수님들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나? 나는 한마디 하기만 했는데도 지들끼리 알아서 그것도 빨리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스러운 금기 문화를 서로가 번갈아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학생은 교수가 동행한 과 행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강도 높은 단체 기합을 준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교수가 있다는 거는 그 자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해는 안 가죠. 왜 교수들까지 이런 자리를 허락을 하고 보기는 하는가. 교수님들은 한결같으세요. 교수님들은 본인의 이익이 더 우선인 분들이신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들한테만 피해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지방대 체육 관련 과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실을 한 교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만 쓰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너네는 왜 그거 서약서 쓰냐. 우리는 이거 교수님 말 들을 생각 없는데 자기들은 이거 절대 안 지킬 거라고 그 서약서를 저희 보면 그 다 찢었거든요. 그걸 찢으면서 차 너네 어디 한번 서약서 쓰는 보자고 가만 안 놔둔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후 조치 이런 게 없었나요? 없었죠. 교수님도 안 된지 모르겠죠. 왜냐면 확인을 잘 안 하시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들이 냈구나 이렇게만 아시지 뭐 거기서 이름 명단에서 누가 안 냈네 이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준우 학생도 교수의 방관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딸랑 종이 한 장에다가 서약서만 딸랑 써놓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지들끼리 알아서 조용히 그냥 저 구석진 데 가고 더 그러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종이, 서약서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알아도 모른 척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거 다 이러죠. 교수들이 학내의 폭압적인 분위기를 알고도 묵인하고 은폐한다는 주장이다. 담당 교수를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고 해당 학과 관계자에게 상황을 전해들었다. 대구 옆에서 비상을 내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슈가 되는 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다른 대학을 찾아갔다. 학과 관계자는
학내에서 폭행과 기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우리 대학에 오기도 제가 오기 직전에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한두 번은 있었던 게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집합 시간이 언제 있어요? 보통 6시나 뭐 그 정도 했겠죠? 근데 제가 없을 때 그랬을 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게 부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애들이 제가 행동을 어떻게 할 거면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은 지금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집합 장소였던 무용실도 여전히 개방돼 있었다. 제 이제 공원단 동아리가 걔네들이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잠그는 건 걔네들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 개방이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또 저는 이제 운영들을 믿었는데 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이제 시간 장치라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난달 단체 기합부터 군대를 연상케 하는 신고식까지 지나친 군기 문화가 언론에 알려져 많은 비난을 받았던 한 대학의 음악학과. 학교 측은 MT, OT 등 학생 활동을 금지하는 무책임한 공고문을 내 파문이 계속됐다. 해당 학과는 그 이후 관현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했다며 MT와 OT를 금지하는 대신 학교 측이 적극 관여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케스트라 레파토리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교수가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의 파트 연습을 지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4학년, 1학년을 직접 관리하는 과정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군기 문화의 피해자로 전락했고 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아직도 없는 상황. 이제는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입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남아있다. 군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의식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젠 다시 평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군기는 이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통과 의례로서의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한 번 잡은 기득권이나 한 번 맺은 관계를 영원히 안 바꾸겠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단순한 생각이죠.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칼리지나 이런 데서 초반에 굉장히 개입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편이어서 우리도 그런 식의 좀 대학 문화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도 꼭 이럴 필요가 없다. 다른 식의 뭐 모습들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의 경어체, 뭐 단학과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냉소와 비판과 이런 것들을 초반부터 문제 제기해 나갈 수 있죠.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못해요. 그 시기를 놓치면 못해서 OT나 아니면 이럴 때가 거의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일부 대학의 군기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은 데에는 학교 측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교수들이 학생 관리의 책임을 선배 학생들에게 떠넘겨버림으로써 암묵적으로 군기 문화를 유도하거나 방조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달 후면 수십만 명의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학교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본 사례들처럼 고통에 시달리거나 과탈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군기 문화를 단순히 학생들이 인간관계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지금부터 대학 측이 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D수첩에서는 상대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